2분기에 반짝 상승했던 제조업 경기 전망이 한 분기를 못 버티고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충북도 내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기준점 100에 한참 못 미치는 76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눠서 보면 대기업은 84, 중소기업은 75로 중소기업 전망이 훨씬 어두웠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지수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먼저 3분기 전망치가 2분기보다 21포인트나 하락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 2017년과 18년 그리고 올해까지 모두 2분기에 올라갔다가 3분기에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분기 고점과 3분기 수치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들은 중장기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사업본부장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하루빨리 추진해서 제조업 체감 경기 회복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대략 60%가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답했고 이유는 내수 침체 장기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당면 경영 애로사항은 국내외 경기 둔화 등 매출 부진이 가장 많았고 임금 상승 등 비용 부담 증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은 있다가 35.6%, 없다가 64.4%로 없다가 훨씬 많았습니다. 기업들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올 하반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겠습니다. 팩트 더하기 조상우였습니다.